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중 처음으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중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증거를 확보해 수사가 마무리됐고 법원서도 관련 혐의 유죄가 선고된 점, 송 전 대표 캠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먼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송영길 캠프 관계자인 이정근 씨와 강내구 씨, 송영길 전 대표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의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한 달여 뒤인 4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최대 19명의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우선 소환했던 임종성, 허종식 의원 사건도 신속히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돈봉투 살포 의원 모임에 나온 나머지 7명 의원들에게도 여러 차례 구두 통보와 일정 조율 시도 뒤 피의자 출석 통지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이들은 총선 준비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당한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건 특권 요구와 다를 바 없다며 사안이 규명되도록 협조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해온 이 의원은 노골적인 총선 개입용 쇼라며 법적 싸움과 선거를 통한 정치적 싸움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